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 책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하는 고영직입니다. 그 워크숍에 이 다섯 권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한 권 한 권 다 좋은 책들이고요. 좀 문화원 식구들이 좀 이 책들을 좀 보고 좀 역량을 좀 유연하게 기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책을 평소에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저 어떤 분한테 매칭이 되는 책인지 잘 모르겠는데 맨 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선언이라는 책은요. 네. 책을 잘 안 보는 우리 정국필 선생님입니다. 아, 제목이 좋은데. 네. 저는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저항한다는 것은 제시하는 것이다. 프리젠테이션은 딴다는 것이다 라는 구절에 정국필 선생님이 역할도 되게 많으신데 좀 더 저항을 더 많이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저항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예. 또 명언을 또 날리시네요. 아. 플라톤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저희 다섯 분 중에 가장 철학적으로 예상되는 우리 이미경 과장님께서 그래서 영웅과 정치와 윤리와 좋은 삶, 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의 테마 있잖아요. 한번 그 이천에서 그런 어떤 자석 같은 향기를 이렇게 뽑는 활동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우리 의정부에서 오신 우리 박정근 국장님을 위한 책인데요. 요즘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그 저한테 인사이트를 준 책이었어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터러시라는 게 좀 중요하고 그 삶을 위한 리터러시라는 차원에서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좀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영주 국장님을 위한, 처장님을 위한 책이네요. 인간의 어떤 이 존엄성, 인간의 인간됨, 사람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문화원의 어떤 활동을 하시는 마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이동준 국장님을 위한 책이네요. 도시의 주인은 시장인가, 자본주의판이 된 어떤 마켓인가 하는 문제의식 같은 것을 잘 이렇게 녹여낸 책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탐구심도 많으셔서 머리와 발이 같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되게 좋은데요. 선물을 받는 게 훈훈하네. 예. 지체 측에서도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X라는 건데 이 X라는 것이 뭐 미지의 수이기도 하고 어떤 재능이기도 하고 가능성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죠. 좋은 영향력을 좀 주십사. 세상의 모든 X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만나야 될 주제는 세상의 모든 X이신 X가 되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뉴노멀 이런 말도 이제 있고 노멀에 이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한 글자짜리 단어 네 가지가 있다. 집, 땅, 차, 돈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한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이런 어떤 마음의 습관이나 마음의 문화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는 뉴노멀은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천지가 3월 달에 이제 대구에서 직격탄을 추천한 게 맞았지 않습니까? 대구라는 지역을 이제 어떤 정치적 색깔을 걷어내고 보면 대구 경북이 직격탄을 맞았을 때 그 지역을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한 게 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었어요.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많은 활동가분들이 이를테면 뭐 마스크를 공급한다든가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곁을 이렇게 지켜준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활동들을 한 거 보면 개인의 차원에서 이 회복력은 어디서 오는가 또 지역의 차원에서 회복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데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백무산 시인의 이제 정지의 힘이라는 시를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었어요. 뭐 씨앗처럼 정지하라, 뭐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어쩌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 이제 우리의 어떤 무너지지 않는 일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몹시 중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은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 곁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지역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엄청나게 뭐 큰 활동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고 시시콜콜한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성찰의 깊이가 좀 느껴지는 말인데 아마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이 말에 혹시 좀 첨언하시거나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면 좀 그거를 문화원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저기 고영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맥락을 짚어주셨는데 결코 이제 좌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들 이 부분까지도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역을 지켜왔다. 지역 문화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최초의 선봉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원이 그러면 그 안에서 지켜왔던 것들이 비단 문화였냐 그 문화의 발현들은 뭘로부터 시작했냐 그곳에 있는 땅과 물과 산과 하늘과 공기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 안에서 슬기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했는데 이것들을 돌보는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었던 자연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지 않는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반성과 회고의 시간 그리고 돌려주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겁게 얘기했나요? 다 무거워서 아니요 기다리고 있어요. 다 고민해서 저는 그 고민들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지는가 듣는 것만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고요. 잠깐 뭐 쉬어갈 수 있는 어떤 잠깐 충전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잠깐 돌아볼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로 삼아야지라고 애써 위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서 절망 같은 걸 했어요. 문화원에 다니면서 우리 문화원들이 갖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정말 이게 다였나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쭉 오는데 지역에 이제 계신 이제 선배 문화 기획자 분께서 그러니까 의정부의 대표적인 축제가 음악극 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본부장님이 불현듯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 사람과 사람의 대면의 끈을 우리는 놓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정말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축제를 두 번인가 세 번을 연기를 하면서까지도 기다리겠다. 그래서 나는 이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대면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고집스럽게 잘 했어요. 물론 규모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데 그 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게 다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도 다시 찾아봐야지 뭐 이렇게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쪽으로 조금 간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거예요. 한 10개월이 넘도록 그러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대처했으면,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막 이런 생각이 후회가 되면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번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은 잃은 것도 많고 하지만은
좀 현실을 이렇게 정확히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이제 치고 나간다면 다시 한번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좀 앞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중심 이런 역할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문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가 이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뭐 이런 데서 방송에서 뭐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그 초기에 한 3월부터 6월까지는 문화원은 지역에서 있는 데서 이런 장비적인 거가 사실 따라주질 않아서 당황했어요. 사실 초기에는. 근데 그 역시 이게 사람들의 변화는 상당히 빠르다는 걸 좀 느끼는 게 갑자기 이제 줌 화상회의가 유행을 하더니 이제 그리고 이거를 금방 따라해서 저희 그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비대면으로 전환을 다시 또 들어가서 2단계 됐을 때 줌 화상회의를 배워서 동아리 내에서도 집에서 그 비대면 그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계속 못 만나는 거에 대한 갈증,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갈증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회원분들,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마주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해내시고. 그 소규모 활동이 되면서 비접촉의 그 관계가 끈끈하는 밀도가 높으니까요. 그런 변화에 상당히 적응이 좀 빠르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게 문화원 내에서 변화를 했던 게 조금은 적응이 좀 더 되지 않았나. 그 학교에 가는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위하고 2위가 학교에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이유는 급식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 이걸 조합해보면 친구 만나서 급식 먹는 게 학교 가는 최고의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은 혼자 할 수 있지만 관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열망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이 평소에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제발 좀 학교 좀 가고 싶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뭐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기, 보면은 요새 많은 학자들이 전염병의 어떤 사회학적인 접근과 고찰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흑사병 이후에도 중세가 사회적으로는 계속 지속됐거든요. 거의 100년, 200년 계속.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민중이 좀 깨어나고 일반 평민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그 권력으로 등장했던 부분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어떤 새로운 어떤 시민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흑사병보다는 작은 단위일지 모르지만 그 파급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했던 어떤 지구 환경,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절박함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 철학자 뭐 자크 엘룰 같은 사람이 지구적인 어떤 그 변화는 지역에서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봤는데 저는 가장 큰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이 그만큼 소중하구나라는 것들을 일깨워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간관계 관계 맺기가 얼마나 소중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수많은 접촉 사회 속에서 컨택트 사회 속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절을 경험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관계망을 겪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사업적인 관계망 비즈니스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관계망에 이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좀 더 깊이 성찰해 봐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해 나가고 사회적으로 보듬어 가야 하는지
문화원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을 나누는 것으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참고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소비 자체가 이미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관광이라고 하는 그 여행의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었는데 이전에 패키지로 가던 형태, 단체로 막 가던 형태에서 개별 여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개별 여행은 개인이라든 그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이런 단위의 소그룹의 여행이 많아졌고 그 여행을 촉진했던 것들이 저가 항공들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한일 관계들이 좀 경색돼 갖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일본의 그 여행지의 마케팅 자체는 이런 연인이라든지 소규모 그룹을 타켓으로 한 그런 너희들만의 은밀한 공간, 너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략하는데 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한국 시장이었어요. 그 상황들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다가 코로나가 딱 직면하고 나서 이 여행들도 다 중단된 상황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떤 일에서 여행은 우선은 멈춘 것 같지만 그래도 떠나야 되니까 다시 찾기 시작할 때 한국에 안 가던 곳을 가는 겁니다. 관광지를 유명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즉 이 상황 속에서 안목지라고 할까요? 일종의 형식지가 아닌 안목지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건 관광 사업을 하는 사람의 눈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 지점에 문화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네, 저는 그게 굉장한 문화원이 다시 그 도둑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동안 이것들을 다 지켜왔고 또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로 얘기를 더 엑스님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